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이곳은 바로 어디냐? 도쿄에 있는 프린스 호텔이라는 곳인데, 내가 이곳에 왜 왔냐? 홀덤하러 왔지 왜 왔겠어. 바로 JPP에서 열리는 홀덤 대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하루 빨리 왔어.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바로 요즘 우리 최고의 홀덤 플레이어들이지. 많이 피곤해 보이네 다들. 우리 KSOP의 우리 팀프로인 유현이와 원규와 함께 왔는데, 뭐하러 왔죠 여기는? 놀러 왔습니다. 뭐 말이 다 다르네. 한 명은 맛있는 거 먹고 한 명은 놀러 왔다고 하는데, 일단 금강산도 19경 발음도 안 돼. 금강산도 19경이기 때문에 후지산도 19경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러 일단 갈 건데, 이번에 도쿄타워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도쿄타워는 안 보이네? 도쿄타워 건물에 여기 비춰져 있어. 우버 타서 가보도록 할게. 자,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록봉기가 갖고 와서 록봉기 거리가 보이네요. 네. 지금 뭐 또 동교대 간다고 하네요. 또 야끼니쿠 있네. 뭐야, 원철이 형 아니야? 원철이 형님이 계시네. 동키호텔에서도 또 클렌징폼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제가 살 거는 뭐 거의 없고 엄마 거 하고. 뭐 동선 파스 아니면 뭐 클렌징폼 아니겠습니까? 깜짝 게스트 용균이가 와 있네. 어떻게 온 거야? 시간이 나서 휴가차. 말이 안 돼.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자막 처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사장님도 계시네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홀덤 제일 잘하는 아저씨. 원철 사장님, 저기 클렌징 폼이랑 동전 파스 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야지. 꼭 사야지. 자, 저기 딱 가운데 보이네요. 이렇게 폭풍기랑 가깝네. 도쿄 카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유튜버. 그거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람이는 모든 대회를 나가면서 가장 궁핍하게 숙소를 쓰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궁핍이라뇨. 에피션시. 효율.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네다에서 굉장히 도쿄가 가까운데 15만원 아끼겠다고 나리타에서 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캡슐 호텔에서 묵어요. 나리타에서도 여기까지 그런 스카이라인 이런 거 안 탑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유튜브 각 뽑으려고 거기서 자는 건 맞죠? 이번에 솔직히 유튜브 안 했어도 거기서 잤을 거예요. 자, 되게 조그만 야키니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이거 이름 뭐죠? 안심. 오. 소금 안심. 냄새 비슷해서 인수죠. 진짜 무서워. 형이 안 웃기고 그냥 분배를. 다들 신났어요 지금 여러분. 술 먹어가지고 안빠이. 안빠이 신나네. 유 베리 핸섬. 잘생겼어. 내가 올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올린 거. 갑자기 포커 여기로 진지해졌습니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겨. 이거 얼마 남았어? 64,000. 64,000에? 60만 원쯤 나온 거야. 근데 조용히 된다고? 대신 나 나중에 진짜 힘들 때 라면 한 그릇 사줄게. 자, 밖에서 비 오는데 록봉기에서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택시 겨우 잡고 이제 숙소로 왔습니다. 지금 새벽 3시 좀 넘었는데 내일 잘 일어나가지고 대회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 뵐게요. 안녕. 자, 이제 대회장에 왔습니다. 바로 도쿄타워에 있는 대회장입니다. 일본에 많이 와봤지만 도쿄타워는 처음 왔어요.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 한중일 이벤트라고, 한국, 중국, 일본 선수들이 12명씩 나와서 겨루는 대결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선수로 나가서 이제 할 텐데, 한국 선수로서 우승하고 싶네요. 저 가운데서 한번 사진 찍고 싶은데 도전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자, 뭐 한국 선수들로는 또 우리 루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루이가 지금 이제 저보다 먼저. 루이입니다. 네. 아니 근데 한국 선수로 나온 거 맞아요? 홍콩 부자처럼 나온 거 같은데. 홍콩 부 아니야? 이거 붙이고 있다고 이거. 한국에서 제일 포커 잘하는 아저씨 원재 사장님 계십니다. 화이팅.
우리 창현이 있네요. KM2M을 대표하는 미남이죠. 아시죠? 아니에요? 용균이도 저기 있고. 아, 일본 선수들 또 아는 사람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오브라 만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죠? 일본에 대표하는 또 선수. 대결하자. 화이트 화이트. 굴럭 불어. 예. 자, 이쪽에서는 라이징 선 이벤트. 이번 그 메인 이벤트예요. 트라인 라이징 선 세트에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셉이 있네요. 어때, 괜찮아? 지금 시작했어. 어? 지금 시작했어? 유현이도 잘하고 있고. 유명한 일본인 아저씨. 진우 형을 자른 아저씨죠. 놀랬어, 그래서. 조금은 좀 위험한 선택이에요. 예. 조금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선택이죠. 사실 그냥 갈 전에. 여기서 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웃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상황이. 자, 첫 번째 이벤트 한중일 대전 레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컨트리를 물어봤네.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나? 첫 번째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또 봤는데 우리 또 한국 분이 계시네요. 네. 잘 생겼어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앉은 지 얼마나 되셨죠? 한 시간 정도 된 거 같아요. 한 시간 정도?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좀 제가 했던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막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 타이롤러가 답지 않다, 약간 느낌이? 타이롤러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앉자마자 바로 빅블라인드네요. 예. 블라인드는 1500, 2500. 아직 뭐 많네. 100BB가 넘네요. 자, 착석하자마자 빅블라인드에 저의 첫 번째 핸드는 3명 3입니다. 제꽃. 자, 앉자마자 빅블라인드에서 킹텐 들어왔는데 킹하이보드에서 턴에 배럴이 나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에어라인이셨네요. 큰일 날 뻔했다. 잘 죽었다. 6레벨 끝나고 첫 번째 브레이크네요. 10만 들어왔는데 20만 좀 안 되게 있어요. 카드가 안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끝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테이블에 있는 우리 중국 대표. 한국 대표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애들 배팅이나 이런 게 뒤가 없어. 뒤가 없어?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막 핫팩 그냥 쳐버리는 거야. 치고 생각 고민은 네가 해라. 고민은 네가 해라. 또 우리도 그 고민을 넘겨주자. 안 돼. 우리 무서워. 우리 쫄보잖아. 너무 무섭다. 자, 이제 레벨 7이 시작하고 레지가 마감됐네. 레벨 6이 끝나니까 레지가 마감됐어. 자, 7레벨 첫 번째 핸드 보여드렸죠? 오픈 나오네요. 에이. 갑자기 게임하다가 오프닝 이벤트 파이널 테이블 초면식이 엄청나네요. 시드 넘버 8와 신호 선수 403번 자, 지금 9레벨이 시작됐고요. 아까 전에 7레벨부터는 블라인드업이 30분이 됐고 스트럭처가 좀 촘촘하진 않아요. 4,800에서 바로 6,000, 10,000으로 오르고 지금 에버리지가 45만인데 제가 지금 60만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파키 퀸 들어와가지고 3A 먹고 또 에이스 퀸 클럽 들어왔는데 플러스 오픈인데 에이스 퀸 클럽으로 제가 플랫했거든요. 에이스 아이 모두 떨어지면서 제가 팟을 가져오고 저 지금 현재 29명 남았습니다. 파이널 테이블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징 선 메인 이벤트 우리 또 우리 세븐아이 선수 블러프인 캐치 보이고 호주 아저씨 오람조님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네요. 밥값 벌어야 된다고. 자, 슈스팅이랑 붙었습니다. 슈스팅이랑 파크 6
제가 에스킹이고요. 안 뜨냐? 안 뜨냐고. 아, 안 뜨네. 그래, 쇼스택이랑 붙어서 다행이네요. 아, 여러분, 탈락했습니다. 아, 19명 남고. 버튼에서 에이스 에잇 업스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 방어 에이스 퀸 3이 깔렸는데 빅볼에서 체크하고 저도 이제 체크를 했어요. 턴에 7이 떠가지고 또 빅볼에서 체크하고 제가 뱃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 약하게 3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BB가 얼마 없었어요. 뭐 이제 7이 얼마 안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한 12BB 있는 상황이어서 올인했더니 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담 7 투표요. 턴에 투표여가지고 아 까비. 어차피 이제 올인 스팟이었어요. 뭐 제가 세배 때 써도 빅블라인드에서 한번 콜을 하는 스팟이기 때문에 마담 때문으로 상대가 이제 투피가 됐죠. 아 어떡해. 1번 와가지고 차트에 가보는 느낌인가 했더니 아니었네. 일단 좀 전전하고 다음 이벤트 어떤 거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한국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줄 거라 믿습니다. 까비! 탈락했어? 아 탈락했어. 나도야. 두번 했지. 두번 했어? 내가 했지만. 지금 또 해? 아 이거 하고 있었잖아. 터보. 아 터보 하고 있어? 나 이제 터보 해야지. 네 오케이. 잘해보자. 하이. 나이스. 루이도 잘렸네요 여러분. 가는 길이 외롭지 않네요. 100K 놀림이 돌덤 지금 레인 레즈 합니다. 8레벨. 지금 이제 브레이크 끝나면 레즈 마감인데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다시 잘해볼게요. 13BB 가까이 되네요. 블라인드 5천만인데 슬픕니다. Later. 몇 BB 안 남았네요. 터보 저희 마지막 핸드는 제가 동크잼을 했는데 콜하고 리올이 나왔어요. 와 이건 그냥 끝났네. 2만 썼는데. 역시 터보답게 블라인드 업되다가 뭐가 죽었습니다. 아 카드가 너무 안 들어오네. 어쨌든 오늘 일본에서의 첫 번째 이벤트 힘든 하루였네요. 파이팅 해가지고 내일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탈락했는데 밥 먹으러 록봉기로 갈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정리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일본에서 포커는 처음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와가지고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고 플레이어들도 순수하고. 우리가 안 순수했나? 우리가 안 순수해서 순수한 선수들한테 카드가 다 넘어가 버렸어. 블러프의 캐치 파이팅. 도쿄타워 더 높아 보인다. 탈락하고 보니까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지금? 수류통탄 명 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수류통탄. 치르통탄? 네. 우동집이죠. 우동집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우동집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입니다. 록봉기 오면 오 여기 우동집 되게 유명하대요. 얘 이름 뭐였지? 와 이거 크게 봐봐 이거 봐. 와. 잠깐 받아줘 이거 한번 받아줘. 자 여러분들 밥 먹다가 한중회전 한국팀이 지금 몇 명 남은 거야? 한국팀이 4명 중에 3명이 남아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한국팀 상금에서 총상금에서 10%를 떼가지고 팀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약 2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우리 한국팀이 먹게 되었어요. 너무 좋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우리 또 KMZM의 수장 우리 황 대표님. 여기도 중국인데. 여기 한국 친구 아. 지켜. 자. 창현이. 비꾸 하나. 지켜. 밖에 파이브. 창현아. 브이드 카츠카나네. 에이스 나인. 브이드 카츠카나 자, 와, 한국인 3명 남았어요. 한국인 1, 2, 3등.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소가 좋은데? 코리아, 파이팅! 지금 상황에서는 애니핸드로 올인 넣을 수 있죠, 창현군이. 창현군, 그래서 에이스 아예, 에이스 3, 퀸잭. 3이 맞았어요. 3, 10. 아, 쇼스택 더블업. 와 루이는 여기서 또 100K 이벤트를 해즈업을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와, 난 떨어지고 남 팬츠업 하는 거 찍고 있으니 양쪽 다, 아 진짜 속이 쓰리다 쓰려. 유튜버의 삶이죠. 그렇죠. 오, 이거 있네요. 상대 6이 있고 얘가 2가 있어. 어린 거라도 했어. 6, 7이 나왔는데 루인 2, 10, 7이야. 나인 잭트 4. 끝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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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너무 기쁘고요. 외국에서 타니까 또 색다르네. 맛있었네. 그러니까. 어, 맛이 좋네.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좋은 스타트에서 너무 좋고 내일 또 경기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저희, 그래? 저희 촬영하고 아, 미안해. 우리 사람들 다 화이팅하고 너무 좋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루이 우승해가지고 또 응원하고 한중일전 해줘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듭니다 유튜버의 삶이. 와, 보십시오 루이의 저 어린 코르데스. 시작합니다. 자, 퀸 8 대 창영구 4, 5 프로프 데스 에스 드리스 다음 탱. 와! 와! 와, 상현이가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승했습니다 드디어. 자, 이 기쁨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순간, 지금 순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채팅스 굴쳐 있고 처음 대회 나왔는데. 네. 트로피. 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쩡이가 생각나고요. 네네네. 채팅스 식구들 생각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럽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루 생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우승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트로피를 건져가지고 기뻐요. 기쁜 거 맞나요? 기뻐. 표정 봐봐. 자, 일본에서의 첫날이었는데 내일 잘해야지. 내일이 시작이죠 이제. 네. 내일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희는 또 내일 모레 더 열심히 할 거고 오늘 우승하신 한국 창현이 루이도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로 오빠 안녕. 갑자기 영상을 키게 됐네요. 3일 동안 토너먼트 조져지다가 마지막 이벤트 100K 클로저에서 파이널 테이블을 왔습니다. 근데 파이널 테이블 8명인데 5등 인더먼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 인더먼이 하려면 3명 남았어요. 우승 상금이 뭐 얼마라고요? 아, 하나로 약간 1700만원 정도. 저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저기서 춤추시는 분, 여기서 영혼 나가서 춤추시는 분 세븐아이랑 여로빠랑 올라오긴 했는데 기도메타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시도 넘버 2 세븐 하이센슈 15만 럭텐템 시도 넘버 7 대노빠 센슈 20만 나나센템. 자, 쇼스텍 오린 쳐가지고 제가 오린 쳐버렸습니다. 어? 난 진짜 뭐야 이거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와, 이걸 지네. 와. 아니 바로 이 친구랑 또 붙었어. 킹잭 대 킹 마담. 이번에 지진 않겠지? 와, 야바. 와, 진짜 너무했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킹그작가. 이게 맞아? 킹그작금 세면. 여러분 이게 포크가 많습니까? 버블 해버리네요. 와. 같은 사람한테 도미네 카드를 두 번 연속 지는 거는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락했지만 메인 이벤트 라이징 선 이벤트 우승은 한국의 강원규 선수가 하게 됐네요. 원규가 1등하고 루이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오는 한국 선수들이 거의 다 우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나는 조져졌지만 다음에는 꼭 저 자리에 서가지고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 강원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와가지고 또 메인 이벤트급의 대회에서 우승하니까 기분 어때요? 아, 너무 좋죠. 뭔가 타카자와의 복수를 한 느낌. 아, 그런 느낌. 오래 뺏겼으니까 나도 뺏어. 아, 그래서 루이 선수를 또 자르면서 이렇게 또 우승을 하게 됐어요. 루이에게 한마디. 아, 루이 형도 하나 따가지고 두 개 따고 제가 안 따면 또 뭔가 형행에도 또 도리가 아니야. 아, 내가 하나 가져가는 게 아, 양보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요? 어쨌든 너무 우승 축하드리고 다음 계획 있나요? 이제 APL 가야죠. 트라이톤 가는 게 아니고 트라이톤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갔다 오셨잖아요. 지옥이라고 하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중요량 때문에 안 갑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선수 우승을 너무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 오빠 APL 안녕. 때 봐요. 안녕.